우여곡절 끝에 마스크 5부제까지 도입됐지만 읍내로 직접 사러 나가야 하는 경북 지역 농촌 어르신들에겐 마스크를 구하는 게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터를 교체해 사용하는 경북형 마스크가 개발됐습니다. 어떤 마스크인지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서도 줄을 서고 저기서도 줄을 서고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보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경북 지역 고령의 어르신들은 읍내까지 나가야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운이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경상북도가 경북형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마스크 안쪽에 필터를 넣어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면 마스크입니다.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로 세 장의 부직포를 넣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침방울의 크기는 머리카락 10분의 1가량인 5마이크로미터. 경북 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 융합섬유센터가 경북형 마스크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침방울 전파 차단용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북형 마스크는 정부의 긴급 판매 허가가 나오는 대로 경북 지역 어르신 15만 명에게 공급됩니다. 어르신 한 분당 경북형 마스크 2장과 15일치 분량의 45장의 필터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우선에 연세 많은 어른들이 마스크 사러 가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45장 하면은 15일치입니다. 요거를 두 개 드리면은 빨아서 하루 쓰고 빨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북형 마스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할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